성경 Q&A 시간입니다. 우리 학생들하고 신구약 성경을 공부하면서 학생들이 궁금한 점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주제별로 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자료를 인터넷에서 찾아서 그런 것들을 한번 설명하고 궁금한 걸 물어보는 그런 시간이에요. 자, 이번 시간은 우리가 창조론, 창조과학, 창조이념, 창조신앙, 창조론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숙제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 이런 걸 찾아가서 이제 숙제를 하는 것인데, 그러나 여러 가지 또 이단 이런 또 자료도 있기 때문에 그 출처를 좀 밝히라고 했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궁금한 점을 한번 써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이렇게 썼어요. 창조론이란 신의 창조를 믿는 신앙이고, 창조과학은 과학을 통해 창조를 변증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이런 거죠. 창조과학은 창세기는 창조의 이야기를 과학적으로 입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창세기의 창조의 이야기는 세상이 어떻게 발생했는가를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성서학자들이 볼때 그것은 성서학적으로 적절하게 읽는 게 아니라고 한다. 그렇다면 창세기 1, 2장에 나오는 창조 이야기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즉, 창조 이념은 무엇인가? 창조 이념을 창조론이라 하고, 이 창조론은 진화론하고 부딪히지 않는다. 진화론과 창세기에 있는 창조 이야기를 서로 대립되는 것으로 읽는 시각이 많이 달라지고 있다. 진화론은 과학이론이고, 창세기 이야기가 말하는 창조 이념은 혼돈에서 질서로, 비존재에서 존재로, 어둠에서 빛으로, 가는 이 모든 창조의 과정을 하나님과 더불어, 아, 그것이 참 아름답고 멋지고 좋은 일입니다 하는 존재에 대한 긍정이다. 어둠과 공허와 혼돈과 기쁨이 주는 무의미와 허무에 굴복하지 않고 이 삶의 질서를 지켜내려고 하는 것, 우리의 존재를 긍정하려고 하는 것, 갈피 못 잡는 무지에서 벗어나는, 나서 빛으로 우리 앞에 있는 인생을 헤쳐나가고 분간을 하려고 하는 이 모든 노력이 창조 이념이고 그 창조 이념을 신앙으로 받아들이고 사는 것이 창조 신앙이다 해서 유튜브에서 이렇게 이제 URL을 이렇게 적었는데요. 이것도 들어가 봐야 되니까 이 신학자면 신학자, 목사님 목사님 이름을 좀 밝혀주면 우리가 또 교단이나 이런 것도 밝혀주면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했구나 이런 거 인용했구나 알 수가 있는데 그냥 유튜브 URL만 써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어요. 자, 그런 얘기를 했고요. 이제 본인 생각을 이렇게 썼어요. 크리스찬인 저는 대진화, 종 이상의 수준에서 분화가 일어나는 것과 소진화, 종 내의 개체군 수준에서 대립 유전자의 빈도의 분화가 일어나는 것중 소진화는 사실이라고 인정하지만 대진화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신이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인간이 갖고 있는 지식과 인간의 언어로 다 설명되고 표현을 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화론도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운 건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누구도 세상이 처음 만들어지고 생명체가 만들어진 시점에 존재했던 사람은 없기에 누구도 그것을 알수 없고 증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생명에 관련되고 생명이 창조냐 진화냐 하는 물음에 앞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취해야 할 태도는 겸손입니다. 창조와 진화에 대한 여러 입장들이 있지만 각자 그에 대한 스스로 고민해보고 결정하고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방식도 존중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학생들한테 이제 원하는 것도 그거예요. 뭐 진화를 믿냐 창조를 믿냐 뭐 이걸 믿어라 이게 아니다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학교에서 이제 진화론 중심으로 과학을 배웠는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창조론은 무엇인가 우리가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믿는 것은 이제 본인의 신앙에 따라서 본인이 믿는 것인데 우리는 이제 시각을 넓혀보는 거죠. 네. 그래서 아주 잘 자신의 생각을 잘 밝혔죠. 저도 뭐 창조과학을 연구한 사람이 아니라서 제가 뭐잘 이거를 알아서 설명하는 건 아니고요. 저도 같이 공부하면서 또제 생각도 한번 얘기해 보는 거고, 제 생각이 틀렸으면 또 다시 공부해서 바로 잡으려고 해요.
자, 이런 질문을 했어요. 첫 번째, 선악관을 따먹어 선악을 알게 되었을 때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선악관을 따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명령인데, 그것을 일단 어겼다는 거.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는 거. 그런 것이 첫 번째 문제가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선악을 알게 되면서 이제 인간이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가치를 정하는 이런 또 문제가 또 생길 수가 있겠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물을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물만 받으셨는데 가장 좋은 예물의 기준은 무엇인가? 그렇죠? 마음의 중심이죠. 마음의 중심. 예물을 마음의 중심으로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중요한 게 있죠. 이 학생은 자기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내가 생각한 답, 마음의 중심인 것 같다. 예물의 종류보다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진실된 것인지를 보시는 것 같다. 학생들과 같이 이런 토론을 하는 것은요, 우리의 생각을 넓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성경이 이건 뭐 그냥 옛날 얘기고 신하고 뭐 그냥 그런 전설이다. 이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게 쉬운데 얼마나 성경이 구체적이고 또는 과학적이고 사실적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가 진화론을 학교에서 배웠는데 진화론이 다 맞다고 우리는 이제 배웠는데 또 진화론의 허점도 많고 그럼 또 창조론 무엇인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네, 잘했습니다.